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공연 시장도 다시 열립니다. 중국 문화여유국은 16일 통지문을 통해 오는 20일부터 외국 상업 공연의 신청 접수와 허가를 재개한다고 밝혔는데요. 한한령으로 한류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도 방탄소년단 빅뱅의 지드래곤 등의 음원은 중국에서 계속 인기를 끌었던 만큼 중국이 외국 상업 공연에 대한 허가를 재개하게 됐을 때 한류 스타들의 중국 공연도 다시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엔터조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한한령이 점점 더 해제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엔터조들 SM 인수에 좀 주춤하고 있는데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확실히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네. 좋아합니다. 실제 제가 중국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네. 그때 이제 물어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일본을 되게 싫어하고 일본인들 되게 싫어하고 한국을 좋아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물론 한국하고 관계가 되게 좋았을 때이기도 하고 그 중국 사람들에게는 일본이 저지른 난진 대학살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우호도가 높은 편인데 최근에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점은 좀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과의 방문이 끝나면은 중국과의 관계를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오프닝 얘기 나오고 경제가 지금 우리 무역 수출이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계속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결국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국방이나 안보는 미국에게 의지하지만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들은 중국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다. 그 중간 사이에 어딘가에 껴있는 우리나라의 입장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국의 상업 공연 허가를 재개한다는 얘기인데 21일부터 진행되는 이 재개를 한다는 게 허가를 무조건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허가를 이제부터는 신청을 받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여기서 중국이 한국만 똑대가지고 허가를 안 해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우리가 중국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중국인의 입국을 막았잖아요. 그랬더니 상호 대응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입국을 비자를 막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풀어줬지만은 중국은 아직도 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보면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렇게 한한령 외국 공연들도 풀고 있고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가 확산되고 있고 경기 지수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 시기에 일본을 방문했다는 얘기는 중국을 상대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 과거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치포 동맹과 마찬가지로 미국, 대만,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네 나라가 협공으로 중국을 소위 말해서 싸잡아 먹겠다 이런 이제 울타리를 세운 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간 중국에 우리나라 수출을 해야 되고 또 이게 문화 수출도 해야 되고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빨리 중국 관계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고 특히 이제 한류 같은 경우는 정말 파괴력이 강하고 또 지금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문화입니다. 이게 만약에 중국에서 한한령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공식적인 라인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중국에서 개런티를 받지 못한다면은 다 우회 사이트나 불법적인 다운로드, 불법적인 부모적인 이제 동영상 시청 같은 것들로 실제 우리에게 수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도 계속 한한령이 지속되고 있는 때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우리나라에서 새로 방영했던 드라마들 중국에서 방영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중국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 다 그런 사이트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중국 관계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지금 제로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리오프닝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한 점유율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의 행보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과연 한국, 미국, 일본 지금 이 3자가 조금 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중국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 주식와이프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해제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그 사실 이 한한령에 대한 부분이 2016년도부터 사드 배치 그 논란 이후로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간간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이제 하반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화적인 교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움직임은 한 2년 전부터 중국에서 게임 쪽에서는 판호 허가에 대한 움직임으로 나오긴 했었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아직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 그 지금 주변 국가 쪽에서 많이 규제도 하고 제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계속해서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힘을 지금 길러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화대국으로 완전히 지금 글로벌적으로 콘텐츠를 지금 인정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실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 콘텐츠를 기존에 접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보고 싶은 게 또 사람 심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암암리에 한국 콘텐츠들은 중국 내부적으로도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었고 입소문을 타고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 중국이 뭐 경제 대국이다 뭐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소인배나 다름없는 그런 행보들을 그동안 좀 보여왔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여행 쪽도 많이 막았었는데 단체 관광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막았는데 이미 중국의 이제 개별 관광객들은 우리나라 많이 지금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관광 많이 왔었거든요. 초창기에는 이제 중국인들이 한 우리나라에 이제 오는 여행객들 한 400만 명 정도 됐었는데 점차 회복세 보이면서 600만 명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왔다 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또 방문하는 그런 여행객들 이제 수요를 보면은 대만 쪽에서도 이제 많이 가고 홍콩 쪽에서도 많이 가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중국에 여행도 많이 갔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사드 배치 이후로 나라 간에 이런 사이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한국인들 이제 발길이 이제 끊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전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 쪽에서 꼬장만 부리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여행 더 많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뭐 전반적으로 지금 여행 국가들, 뭐 단체 관광객 여행 대상국들 지금 40개국 정도 발표됐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포함되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이제 양회 이후로 친 이제 대외적인 그런 정책들 시진핑 이제 정부 쪽에서 펼치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중국의 단체 관광객도 재개가 되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중국과의 또 사이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관광객들도 지금 이제 일본이나 동남아 쪽 많이 가는데 또 중국 장가계 이쪽으로도 단체 관광도 갈 수 있는 이제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리오프닝 쪽 종목군들이 올라가기 위한 모멘텀은 이제 중국의 이런 이제 이슈들을 좀 잘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전보다는 관계가 어느 정도 계속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좀 관련 기대감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호적인 시그널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 눈여겨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영재 전문가님 시각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려볼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SM 인수 관련해서 뭐 저자사 소리도 나오고 어쨌든 철회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SM 인수가 나중에는 독이 든 성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주가가 7만 원대였는데 12만 원, 15만 원 무슨 저기 경매장도 아니고 주가를 비싸게 사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SM에 재계약이 얼마 안 남은 아티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건 SM이라는 회사 자체를 인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아티스트들을 데려와서 키울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데 만약에 여기서 재계약이 안 되고 아티스트들이 전부 다른 회사 뭐 JYP나 YG로 가게 된다면은 실제 SM은 빈 껍데기밖에 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이브에서 인수를 안 한 건 저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방탄소년단이 어쨌든가 BTS가 주 매출원인데 주 수입원인데 이제 군 문제 때문에 한 명씩 진도 이제 군대를 가고 한 명씩 이제 군 입대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최근에 보면은 예능 프로그램들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달려라 방탄이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비 같은 경우는 지금 서진이네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도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하면서 예능 쪽으로도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방탄 완전체가 아니더라도 또 새로운 영역들을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이브라는 종목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뉴진스라는 이슈가 있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뉴진스가 딱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SES 옛날에 저희 때는 SES만 해도 예를 들면은 유진은 긴 머리를 하고 바다는 이제 더듬이 머리를 하고 슈는 머리를 볶아가지고 나왔는데 유진스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얼굴도 똑같고 머리도 똑같고 그래가지고 트리트먼트를 잘했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유진스가 지금 글로벌하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BTS의 후광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진스보다는 저는 BTS를 보면서 하이브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주가도 사실은 최근에 엔터주들이 정말 강하게 올라간 거에 비해서 하이브 주가는 방탄이 군입대를 한다는 이유로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7만원대 정도에서 머물러져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이 한때는 다시 2만원대까지 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일단은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올라왔다가 그 SM 인수 이후에 조금 눌림목을 주고 현재 양봉을 조금 내주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끌어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고 한 61선을 회복해준다면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일단 짧게 잡아도 장기 평대까지만 잡아도 20만원대 초반 초중반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도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려볼 종목은 JYP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JYP 엔터를 엔터주들 중에서는 가장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이브까지 포함해서 이제 원래는 뭐 예능 대형 이제 기획사 이제 빅3라고 했지만 빅4죠. 이제 거의 하이브까지 들어가니까요. 신규 아이돌들이나 아이돌들이 나오거나 혹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트와이스가 이제 다시 컴백을 하거든요. 오늘 16일이니까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이제 음방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제 컴백 무대를 하는데 이 네 개의 회사 중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자기 아이들을 홍보하려고 예능을 뛰는 사람 박진영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수만 씨가 뛰는 것도 못 본 것 같고 양현석 씨는 뭐 번 다니느라 바쁘시는 것 같고 방시혁 의장이 그렇다고 와서 예능에 나와가지고 내 아이돌들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업하지 않습니다. 근데 박진영 씨만 열심히 본인이 예능을 뛰면서 자기들의 아이돌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회사의 주가나 실적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SN 같은 경우도 이수만이라는 총괄치 PD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냐,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 회사가 정말 다른 이제 회사와 형황은 다르게 예능 같은 경우는 그런 개인의 아이디어나 스타일에 따라서 많은 방향성을 잡고 있다. 그래서 이수만 총괄 PD가 중요하다라고 사실 SM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그것처럼 전체적인 이 예능사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아이디어나 방향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오늘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JYP가 정말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JYP를 상당히 좋아하지만 화면 한번 보시면은 정말 오랫동안 잘 갔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잘 갔고 다만 지금 사긴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지만 61선 지지력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하고 61선을 중심으로 매수를 한다면은 이 자리를 손절가로 짧게 잡고 접근하면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 정도로 JYP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YG입니다. YG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는 물론 YG의 블랙핑크라든지 위너, 악동 뮤지션 이런 이제 좋은 아티스트들이 있긴 한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종목은 웬만하면 손을 안 댑니다.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YG 엔터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시기보다는 그 자리 나쁘지 않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61선 인근에서 이 종목도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주고 올라온다면은 충분히 종목까지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62,000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 이후에 반등 가능한 구간이다. 그래서 눌림목 매매 측면에서는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